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박지안입니다.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산의 유명한 음식 있죠. 돼지국밥. 그 돼지국밥 메뉴 중에 섞어국밥이라고 있거든요. 저는 사실 한국 무용을 전공하였지만 졸업 후에 재즈댄스, 힙합, 그리고 생활체조 에어로빅까지 섭렵하였거든요. 순수히 한쪽 길만 가시는 분들은 좀 안 좋게 보실 수 있지만 전 다양한 경험들이 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많은 걸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저라는 이제 하나의 예술가로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섞어국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누리는 순 우리말로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제 해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고요. 그리고 랑도 따뜻한 느낌이에요. 따뜻한 에너지를 저희 무용단을 통해서 뭐 교육적으로나 공연으로 통해서 참여자들이나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싶다는 의미로 제가 누리해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상의 공경 에서 제가 어르신들 움직임 예술 교육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저한테 큰 울림이 왔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아, 내가 그냥 일반 강의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예술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. 선배님들이랑 이제 제 제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제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. 다행히 이제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그 뜻을 같이 펼칠 멤버가 생기니까 당연하게 이제 무용단이 창단된 것 같습니다. 멤버로는 최연순 선생님이랑 김민주 선생님 그리고 최성희 선생님 계시고요. 그래서 남자 제자 두 명이 이제 성종현, 이민우 이렇게 이제 다섯 명의 단원이 있습니다. 살면서 정말 바다에서 위로를 많이 받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항상 송정 바닷가를 찾았었거든요. 모든 추억들이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무용단을 창단하고 바다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싶다. 첫 공연은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해운대에서 부산 내음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. 사실은 부산의 바다, 아름다운 이제 환경과 갈매기를 청춘들로 표현했거든요. 바다에 떠다니는 그 갈매기를 청년들의 움직임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. 마지막에는 한 마음으로 이 부산을 다 갖고 가야 한다는 이미지를 제가 또 담았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여기 금정문화재단 입주작가로 들어오면서 22년도 가을에 북문 콘서트의 오프닝 공연을 맡게 되었어요. 그렇게 이제 공연을 맡게 되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늘에서 금색의 물고기들이 금샘에 내려와서 논 잃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프닝 공연에도 그 스토리를 움직임적으로 창작해서 공연을 올렸었습니다. 안무를 할 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저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감정들 그리고 저의 경험들 확대시켜서 그걸 주제화 시키는 것 같아요. 21년도부터 제가 실버 레크레이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이번에 그 보소 들어볼랑교라는 작품을 가을에 올릴 예정입니다. 노인분들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도 더 꿈을 꿔야 하고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또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좀 더 사회적인 메시지와 통하는 것들을 제가 공연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. 스트릿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순수 예술 공연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실험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. 제가 사실 30대가 되면 20대 때 생각에는 아, 내가 무언가 되어 있을 것이다. 하지만 그게 예술가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목도 마냥 걷다였어요. 그래서 뭔가 목표 없이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. 그랬는데 그게 다 직업도 다르고 한 그런 분들을 데리고
순수예술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렸었습니다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은 평가는 좋지 못했죠. 조금 더 이제 나은 인맥과 뭐 무용적으로 이제 테크닉이 뛰어난 친구들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또한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도전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저희 무용단이 부산의 특색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21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. 광역시 최초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가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할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움직임 예술을 하는 단체이니까 움직임 쪽으로 좀 더 어르신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더 가까이 교육하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.